생이쌤의 영상 수업 엘레먼트 3D와 뉴턴을 활용해서 텍스트 3D 글자가 뉴턴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최종 완성 결과는 이런 형태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3D 텍스트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준비되는 모습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텍스트와 밑에 베이직 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준비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는 한 개씩 이렇게 써줬고요. 그리고 판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뉴턴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뉴턴 3. 자, 밑에 있는 판은 스테이틱, 멈춰있는 녀석이고요. 플레이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한 개씩 방향을 살짝 틀어서, 자, 객체를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한번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아, 글자가 너무 회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너무 강한 모션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튕겨볼까요? 바운스를 객체마다 0.5 정도씩 제가 조금씩 올렸습니다. 마지막 녀석은 0.6.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너무 튕겼나 봐요. 아이고, 너무 튕기네요. 잠깐 멈추고요. 객체를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아이고,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값을 주겠습니다. 막한 프레임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시 바운스를, 아이고, 제가 0.5인 줄 알았더니 5를 줬어요. 0.5, 0.5, 0.6. 자, 플레이를 해보면 튕기고 튕기고. 좋네요. 요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저는 요 모습을 멈추고 렌더를 진행할게요. 자, 렌더가 된 모습을 가지고서 엘레먼트 3D를 주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더블클릭해 왔을 때 얘가 지금 렌더가 진행된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자, 엘레먼트 3D 줘볼게요. 컨트롤 Y, E3D, OK. 자, 텍스트 레이어와 플로우 레이어들을 눈두를 닦고요. 자, 엘레먼트 주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에 엘레먼트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비디오 코파일럿에 엘레먼트 플러그인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커스텀 레이어를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펼쳐서 한 개씩, 자, 얘네들을 이름을 줍니다. 하나씩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씬 셋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바닥판을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바닥판이고요. 바닥판은 엄청 커야겠어요. 그래서 크기는 50에 50 정도로 키워줬고요. 여기 플랜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뭔가 좀 반사가 되는 그런 메탈 재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재질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키워줬으니까 UV 매핑, 타일링을 좀 줘야겠죠? 리핏, 반복을 50에 50을 줬고요. 얘는 반사가, 거울 같은 반사를 해야 됩니다. 리플렉트 모드를 미러 서페이스 줬습니다. 자, 이제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텍스트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텍스트에 넣고 싶은 재질을 주겠습니다. 저는 좀 골드한 이런 재질을 줬고요. 자,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저는 얘를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이때 위치는, 자, 여기 바닥판을 기준으로, 자, 우리 텍스트를 처음부터 예쁘게 위치를 잡아가겠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더,
현재 거를 복사를 하고 두 번째 거는 커스텀 패스를 두 번째 패스를 선택했어요. 위치를 두 번째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름도 바꿔보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D 복사해서 세 번째 녀석은 커스텀 패스를 3번 패스를 선택해주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세 개를 위치를 좀 잘 예쁘게 잡고요. 바닥판의 위치까지 마무리로 잡아서 이렇게 되도록 해볼게요. 준비가 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OK를 넘어가 볼까요? 이때 얘네들은 다 그룹 네임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레이어는 하나씩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름도 관리하죠. 얘는 그래피. 마지막에 플랜. 자, 하나씩 뺍니다. 아이고, 바깥으로 잘 안 빠졌네요. 아예 바깥으로 빼세요, 이렇게. 자, 그룹은 필요 없어서 닫았습니다. 1번 레이어는 첫 번째 거는 1번이라고 이름을 주고 두 번째 글자는 2번 그룹, 세 번째는 3번 그룹, 플랜은 4번 그룹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글자와 플랜을 잘 배치한 다음에 1, 2, 3, 4 하고 이름 줬습니다.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가 잘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약간 빛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그룹 널 크리에이트. 2번 그룹도 크리에이트 그룹 널의 크리에이트. 3번 그룹도 크리에이트. 4번 그룹도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부모를 따라가는 요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은 첫 번째 글자, 2번은 두 번째 글자, 3번이 세 번째 글자를 따라왔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네들은 뭔가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전체 완성된 모습을 기준으로 4번 글자, 그러니까 4번 그룹 널 얘에 Y값을 이렇게 조절해주면 바닥 위치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탁 떨어지는. 아, 그런데 로테이션이 되면서 얘가 밑에가 약간 파고드는군요. 그래서 뉴턴을 만들 때 로테이션이 좀 강하게 되지 않도록 그냥 쿵 떨어지게 그렇게 좀 작업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아쉬운 대로 여기 바닥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 글자에 첫 번째 글자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지션을 얘가 바닥을 찢지 않도록 제가 포지션을 살짝 바꿨어요. 다시 봐볼까요? 텍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런데 쌤 여기가 겹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너를 가졌을 때 포지션을 X값, Y값, Z값도 살짝 만져줘도 괜찮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저는 Z값을 살짝 튀어나오게 했어요. 포지션을 Z값을 살짝 변화를 주게 되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자, 3번 그룹. 얘가 이렇게 파고들지 않도록 위치를 조금 수정했어요. 자, 다시 보게 되면 얘가 떨어지는. 쿵 하고 옆으로 갔다 다시 탕. 좋네요. 카메라와 라이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카메라. 한 20mm 카메라를 2노드 카메라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카메라 툴에 가서요. 마우스 왼쪽 버튼은 올빗, 마우스 휠을 눌러서는 패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줌인. 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위에서부터 텍스트가 쿵쿵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카메라가 완료된 시점에서 카메라 살짝 움직여 볼까요? 카메라에서 P, Shift A. 자, 키프레임 잡고요. 재빠르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션이 주어지고 탕탕 한 다음에 카메라가 돌아왔네요. 이때 이지 값을 조금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건 저는 이지 인 앞에를 빠르고 뒤를 천천히 카메라가 자 모션이 만들어지고 슉 돌려서 정면을 봤습니다. 빛도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L 패러럴 라이트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빛이 들어가는 순간 훨씬 더 여기가 반짝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포지션 둘 다 열어서요. 포지션의 위치 자 Z값, X값, Y값 조절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포지션의 위치를 찾아주십시오. 자 또한 엘러먼트 3D 렌더 옵션도 살펴보겠습니다. 렌더 세팅 열었을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네이블 체크 그랬더니 그림자가 진하게 들어와지죠. 인텐시티 빛의 그림자의 강도를 조금 진하게 줄 거고요. 피지컬 인바이런먼트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기 자 로테이션 인바이런먼트에서 환경 빛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맘에 드는 빛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저는 한 이쯤으로 찾아줬고요. 자, 라이팅을 두 번째 빛도 한번 넣어볼까요? 두 번째 빛을 좀 넣어줘야 아무래도 이런 데 볼륨감이 생기죠. 이번에는 빛의 애니메이션은 주지 않고 그냥 빛의 세기만 올리고 위치만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한 요쯤에서 변화되는 걸로 키프레임을 살짝 다시 수정했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글자가 3D로 탕탕 떨어지면서 위치가 다시 잡고 카메라로 천천히 정면을 보여지는 3D 텍스트가 뉴턴과 함께 나타나지는 이런 모션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최종 결과 다시 한번 봐볼까요? 텍스트가 3D 모습으로 탕 떨어지고 정면으로 비춰지는 네. 자, 엘레먼트 3D와 뉴턴을 활용한 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이었습니다.